제가 요즘에 탈퇴 지은 게 너무 빠져가지고 정주행을 다시 했는데 다리가 없네. 저는 캐리케이트인지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막 스티커도 막 문구점에서 파는 스티커도 사고 책가방도 캐리케이트인지 책가방 들고 다녔었어요. 그 빨간 색깔. 요즘에 갑자기 캐리케이트인지 또 굿즈 같은 것도 발매되고 뭔가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보니까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온 지 5일 지났나? 근데 저거 스티커라도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5일 동안 까지도 않고 이거 너무 궁금했는데. 근데 원래 특전 6권 다 구매해야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알라딘에서 구매했는데 이거를 주더라고요. 원래 다 사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쪼달려가지고 일단 한 권만 샀거든요. 원래 말 안 하고 언박싱 하려다가 아 이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만화책 처음 읽어봐요. 맨날 초등학교 때도 애니 이런 것만 보다가. 우와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이거 이렇게 반짝거리네. 보이나? 아무튼 뒤에가 반짝거리네. 이것도 뜯어볼게요. 초등학교 때 캐릭터 체인지 좋아해가지고 스티커 같은 거 그때도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제가 모아놓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벽이나 막 방바닥 이런 데만 붙이고 다니고 이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찾다가 대응 오피스라는 데에서 고전문구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잔뜩 구매했습니다. 짠! 이거 소리 들리세요? 이게 소리가 왜 나는 거냐면은 스티커 중에 그 튀어나와 있는 입체 스티커들 있잖아요. 거기 안에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런 스티커 진짜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 제가 그런 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문구점을 가봤는데 안 파는 거예요. 이거 키보드 스티커도 샀는데 노트북에 붙일까요? 그리고 여기가 되도록이면 중복으로는 안 주시거든요. 다 이렇게 종류 다르게 주셔가지고. 에어캡슐 스티커. 이렇게 움직이면. 아, 귀여워. 쩍거리는 거 보이나? 진짜 예쁘다. 완전 옛날 그 감성. 너무 귀엽다. 아 맞아요. 이거 백과사전이 있다고 해가지고 신기해서 사봤거든요. 꽤. 진짜 오래됐다. 자율 안전 확인 신고일이 2007년? 제가 2008년에 초1이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에어캡슐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 안에는 수월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두 번째 스티커 안에 이렇게 큐빅이 박혀있어요. 짜잘한 큐빅도 붙어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완전 그 반짝이들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오로라 스티커. 아까는 펄이고 이거는 뭔가 광이 돈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조각 스티커래요. 이렇게 네모나게 뭔가 테트리스한 느낌? 괴감 쩐다. 다음은 키보드 스티커. 근데 이거는 노트북에 붙이고 싶은데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붙이지 못할 것 같고 아마 또 소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엑스다이아 있다. 내 최애.
그리고 이건 아까 말했던 백과사전. 토마 피규어가 와가지고 뜯어보려고요. 포장인데 엄청 깨끗해요. 아 귀여워. 귀랑 꼬리까지 있어. 안녕. 지금 그 언니한테 선물 줄 걸 시켰는데 걔 와가지고 그거랑 친구가 선물해준 이거 크레용 신짱 폴리퍼즈. 핑크색을 시켰는데 확실히 핑크색 시키기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는 언니 선물해가지고 뜯을 순 없고 안에 이렇게 60 이렇게 돼 있고 크기는 한 이 정도 됩니다. 스티커 같은 거 보관하기에도 A6보다는 A5 크기가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랑 크래프트지랑 무눈종이랑 월간 계획 속지랑 그냥 일반 속지랑 이거는 뭐 스티커나 이런 거 보관할 수 있는 곳이랑 이렇게 중간이 나뉘어 있어요. 이거랑 마스킹 테이프도 있으면 좋으니까 마스킹 테이프랑 이것도 구름 모양 마스킹 테이프랑 이렇게 실링 스탬프 이런 스티커까지 친구가 선물해줘. 제가 짠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착한 현숙이. 뜯어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지? 아 젤리!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윗부분은 젤리가 들어있고 밑에 저는 짱구나 액션 가면이나 철수나 그렇게 세 개 중에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철수다! 철수! 아 너무 귀엽다. 젤리는 다 똑같은 이건가 봐요. 핑크색이랑 노란색. 어! 짱구! 잠옷 입은 짱구! 헐 대박. 너무 귀여워. 짱구네 아빠가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귀여워. 이거 방에 전시해놔야겠다. 이렇게 현수가 고마워. 귀여워. 안녕.